Thank you.
음악과 더불어 평생을 살다간 수많은 예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음악의 맥을 잇기 위하여 또 우리 음악의 정신을 새로운 시대로 이어가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생각할 때 대마루 김기수 선생을 먼저 떠올립니다. 교육자로서, 행정가로서,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로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다간 이가 또 누가 있을까? 주컨 김기수 선생은 1917년 11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금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 이왕직 아학부의 제4기생으로 입학하였다. 1936년 졸업과 함께 아학부의 아학수가 되어 아학부에 전래되는 음악을 정리하며 정간보를 오성보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옛 음악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새 것을 찾으려거든 전통을 더 깊이 파라는 선생의 음악 철학이 싹이 트고 굳게 자라는 바탕이었다. 주커는 행정가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작곡가로서 오로지 국악 연구에 몰두하며 한눈 팔지 않고 엄격한 삶을 살아왔다. 한시도 책상 곁을 떠나지 않고 연구와 작업에 몰두하였다는 것은 선생을 알고 있는 이들의 한결같은 수레이다. 국악 교육을 위한 교재지필과 전래음악을 체보하여 기록에 남기는 일 등에서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였고 옛것을 살펴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선구자로서의 안목을 발휘하였다. 1941년에 남긴 세우영 자잘비 아래는 천재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으로 기록된다. 이후에 열정적으로 써다는 송광고, 개천구, 화봉선, 청사포의 아침에, 단골 등 수많은 작품들은 우리 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바탕이 되었다. 김기수 선생은 무엇보다도 정가풍의 노래에 대해 애정이 많았다.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고 정가의 보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생은 잘 알고 있었다. 선생은 자신이 배우고 들었던 노래들을 충실히 악보에 남겨서 잊혀질 뻔한 우리의 노래들이 오늘날에 이어질 수 있는 기틀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옛 노래말들에 새로운 곡조를 붙인 고가신조 대마루 칠칠이라는 소중한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또한 옛 문헌 속에 한시를 번역해 곡조를 붙인 속고가신조 대마루 구구와 더불어 현대인의 시의 가락을 얹은 대마루 소곡집 3 높은 하늘을 펴내어 전통과 현재를 잇는 다리를 놓았다. 김기수 선생은 조선 궁중음악의 전통을 잇는 아악부의 일원으로 음악 생활을 시작했지만 전통음악의 연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선생은 과거의 음악을 충실히 기록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 음악이 나아갈 길을 창조적으로 제시하여 여전히 우리 곁에 선생으로 살아계신 것이다.
Thank you.
Thank you.
배주소주 다 곱빵할
주먹 잘돌 부르질러 대야 이르러이 하려는
주천상 유수 화금냉 매화 입적향 명조 상별 후 정여 벽파장 달 아래 뜰악 속 오동잎 쳐가고 서리 속에
들국화 시들어가네. 다락은 높아 하늘에 닿고 몇 잔이나 오갔을까 취해 누웠네. 흐르는 물소리는 차서 검은 고와 어울리고 매화향기 피리에 감도는구나. 내일 아침 그대가 떠나고 나면 그리는 정 물결처럼 끝이 없겠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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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Oh.
나는 간다. 나는